모습이고요. 그리고 645페이지가 전쟁의 서막, 이렇게 이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아가멤논의 동생인 그리스 진영의 바로 이제 총사령관 동생입니다. 메넬라오스는 그리스의 왕족과 귀족들 사이 일찍이 약조했던 대로 공약을 이행하여 자신의 아내를 제쳐주는데 협력해 준 것을 요구했다. 그들 대부분 응해 출정을 약속했으나 오디세우스가 나오죠, 이제. 645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페넬로페와 결혼하여. 그렇죠? 우리가 페넬로페 많이 들어봤죠? 페넬로페가 바로 누구냐면은 오디세우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 끝나고 우리가 오디세이 그 얘기할 때는 페넬로페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으므로 귀찮은 일을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요. 뒤에 넘겨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647페이지 오른쪽 그림이 그 여자들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킬레우스가 있죠. 중앙에 투구를 쓰고 뒤집어 갔죠. 네. 아킬레우스 캐릭터가 그런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죠? 여자들처럼 공주들처럼 같이 키웠다고 한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아킬레우스가 예쁘장한 하지만 싸움은 완전 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파리스와 헬레네가 거기 딱 왼쪽 오른쪽에 이제 중간에 큐피트 아기가 큐피트겠죠? 에로스 중개인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할 이피게니아가 도대체 누구냐? 651페이지 그림이 바로 이피게니아의 희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이피게니아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피게니아의 그림이 있습니다. 1862년 포에 바의 그림인데 이 느낌이 어때요? 이피게니아가 굉장히 자태가 우아하고 그죠?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피게니아는 아가멤논의 딸입니다. 아가멤논 공주죠. 근데 이 여자한테 어떤 비극이 생기냐면은 제물로 바쳐지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배경이 보면은 조금 어두워요.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디빌인데 제가 5년 전에 샀어요. 이게 프랑스 작곡가 환상교향으로 유명한 베를리오즈 있죠. 헥토르 베를리오즈입니다. 이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음악도 잘했지만 고대 서사시 인문학을 완벽히 다 탐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우리피데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아이스킬로스, 뭐 소포클로스, 에우리피데스 있는데 에우리피데스의 원작 이피게니아를 가지고 이게 이제 트로이 얘기죠. 이렇게 아울리드 이피게니아, 타울리드 이피게니아 두 개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타울리드 이피게니아 각각 다른 얘기입니다. 좀 픽션이 섞여져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오페라 시켰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옥신들 몇 바퀴 다안 들어오시나요? 이 그림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유명한 그림인데 그리스 비극책 사면 이게 표지로 많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 끝나고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이 집에 왔어요. 10년 만에 트로이 전쟁 끝나고 왔는데 와이프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10년 동안 남편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동네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얘가 바로 동네 젊은 남자예요. 아이기스토스입니다. 근데 얘도 계보가 굉장히 골때리네요. 이 여기는 아트레우스의 자식들이잖아. 그래서 전부 부모를 죽이고 근친상간하고 이런 게 많아요. 얘도 마찬가지 집안인데 이 여자가 바로 뭐죠? 와이프가 되겠죠. 이름 외워주십시오. 클리타임네스트라. 클리타임네스트라입니다. 바로 아가멤논의 와이프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뭐죠? 자기 젊은 정부와 눈이 맞았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무섭죠? 자고 있는 틈, 이 하이라이트죠? 타서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죽였을까요? 당연히 죽여야 얘기가 되죠. 죽였어요. 죽여서 어떻게 됐느냐? 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딸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할 이피게니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엘렉트라. 엘렉트라 증후군이 뭐냐면은 딸이 엄마 죽이는 거야.
오디푸스 증후군은 뭐죠? 아들이 아빠 죽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왜냐? 엄마를 왜 죽이겠어요?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피게니아와 엘렉트라 이 자매 사이에 한 명의 남자가 돼 있어요. 걔 이름이 뭐냐? 오레스테스. 오레스테스 삼부작이라고 그러죠. 복수 삼부작. 이게 바로 박찬욱 감독이 이 그리스 고전에서 복수 삼부작을 해서 만든 게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올드보이가 아니겠습니까? 올드보이 얘기는요. 그리스 신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나 예술이나 문학이 뭐죠? 여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한 뭐 나이키든 뭐 그런 것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오페라 오늘 마지막 한 10분 볼 건데 이 집안이 이런 집안이에요. 살짝 지금 나와 있는데 아트레우스라 그랬죠. 아트레우스의 자손들이 아까 아가멤논하고 그렇게 혈육간을 죽이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트레우스 동생은 티에티스, 미케네 왕권을 놓고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과인과 아벨처럼 서로 동생하고 뭐죠?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도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이게 옛날에 원수가 형제로 태어난대요. 뭐 상속 다툼을 하던 특히 왕들은 권력 다툼을 하던 아버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죽여버리죠. 사도세자. 권력을 위해서는요. 자식 손자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서태후 여태후처럼. 그런 것처럼 이 권력을 위해서 오히려 뭐죠? 형제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 햄릿도 그리스 신화 얘기예요. 햄릿도 선왕을 죽여버리고 작은아버지가 엄마랑 결혼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햄릿이 계속 고뇌하는 거거든요. 바로 전부 그리스 신화예요. 그래서 아트레우스는 복수의 불타 이 뭐죠? 가장 큰 복수 뭐죠? 자식 죽이는 거거든요. 예. 죽여놓고 그 자식인지 모르는데 그걸 먹이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솔직히 좀 얘기가 긴데 이 아트레우스의 그 가족 계보는 이렇게 비극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크로노스로 알고 있는 이거 있죠. 이게 이제 그 스페인 화가 고야 아시죠? 벨라스케스 다음에 그 프란시스코 고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자식을 잡아놓는 거야. 이거를 고야는 그 시대를 이제 배경해서, 요거는 고야 그림이고, 요거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크로노스가 또 뭐죠?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기를 거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아빠, 자식 다 죽이는 존재입니다. 자, 이 크로노스의 계보가 있다는 거죠. 이 집안 자체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우스가 있고, 아까 그런 크로노스랑 비슷한 게 이제 탄탈로스가 비극이죠.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아트레우스가 이제 태어나고요. 아트레우스와 아이로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 바로 이 문제들이 유명한 주인공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아트레우스 자손도 아가멤논. 이제 와이프가 결혼했죠. 그리고 이 동생이 아까 트로이의 멜라우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 세력의 애가 이제 이 동생이죠. 티에스테스가 주 계보가 알기스토스. 얘가 누굴 죽이죠? 아가멤논 죽이잖아요. 이 계보가 어떻게 보면은 형제지만 원수지간인 거예요. 이또 좀 인문학적인 거죠. 복수극. 이걸 이제 박찬욱 감독이 복수 3부자 올드보 이렇게 만들었는데 박찬욱 얘기 있죠. 미케네에서 추방당한 티에스테스는 시키온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재물을 올리고 있던 자신의 딸 페이아를 방해하고 간절히 이게 지 딸인 줄 모르고 범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죠?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강해중하고 밤에 정사를 나누잖아요. 누구의 복수였죠? 유지태의 복수였어요. 그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 모든 영화를 그리스 신화에서 다 가져왔다는 걸 아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 계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아가멤논 이 와이프 크리타임네스트라하고 사이에 나온 자식들이 누가 있어요? 오늘 주인공인 이피게니아. 이피게니아는 왜 제물로 바쳤냐면요. 이 아가멤논이 트로이랑 전쟁을 하려는데 계속 바다의 여신과 아폴론 모든 신들이 폭풍우와 계속 날씨에 재앙을 보내주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배가 출항을 못해서 사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의 딸을 제물로 바쳐야지 전쟁에 신들이 용서해준다.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야가미는 어떤 얘기했냐면 그냥 딸에게 제물로 바치는 안 한다고 했죠. 아킬레우스하고 이피게니아 결혼시켜 줄 테니까 나와.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한테도 못할 짓을 하고 딸에게는 말도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뭐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뭐죠? 이 아가메논을 이미 죽이기로 생각한 거예요. 트로이 전쟁 하기 전부터. 근데 돌아왔으니까 알기투사 죽여버리죠. 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그죠? 딸들에게, 이 엄마는 또 뭐죠? 이 엘렉트라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피게니아 오페라가 있고, 엘렉트라 리얼트 스트라우스 오페라가 있고, 오레스테스 3부작은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 3대 비극이죠. 네. 오레스테스 3부작이 있는 겁니다. 요까지 참고하시고 이제 영상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리스 신화 제가 메두사부터 크게 다뤘다가 중간에 파리스의 심판 트로이 얘기하고 그 속에 그 가족에 대한 이피게니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8부작 중에서 대략 이 이야기를 계속 할게 한 3회까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좀 할 것이고 예, 그리스 비극이나 영화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이거 참고해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그 오페라를 예, 이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녀와 여신들의 쫓기는 오레스테스. 오레스테스가 뭐죠? 엘렉트라랑 손잡고 엄마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폴로의 재판으로 그 엄마는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죽게 됐는데 윤리적으로 계속 고뇌를 하는 거야.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안티고네나 이피게니아를 보시면요. 아가멘눈과 아킬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와 법에 대한 부분과 개인적인 윤리와 그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립되는 것을 이 그리스 비극에서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한테 토론이나 사고하는데 중요한 윤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참고하시고 이제 영상물 한 10분 감상하고 마칠게요. 자, 이 영상물은 거의 한 3시간 반짜리인데 이걸 이제 뭐 다음에 우리가 2주 쉬고 나서 볼 거기 때문에 자, 글룩이라는 그 요 얘기 할게요. 이 크리스토퍼 빌리발트 글룩은 이제 독일 작곡가인데요. 그 모차르트 시대에 1714년부터 87년까지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났죠. 하지만 이 사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몬테베르디 말고도 이 사람이 오르페오 에르디케도 하고 오늘 타우리드 이피기니아도 작곡을 한 오페라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바그너 아시는 분들은 바로 오페라 개혁이 글룩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너무나 이탈리아 로시니 같은 뭐 그런 쪽의 작곡가들은 너무나 가볍게 문학이 음악에 종속되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문학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음악이 너무나 기회를 펼쳐도 안 되고 중간에 박수 치는 것도 이것도 없어요. 바그너가 이거 본다서 그렇게 악극을 만들었겠죠. 글룩이라는 사람의 이피게니아를 한번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소고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소고기 한없이 가벼우면 안 되고 그 전체의 스토리를 나타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했던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자, 네덜란드 그 오페라인데요. 자, 이게 바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물었죠.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니까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맞았어요. 둘 다 맞는데 선생님이 더 맞았어요. 그때는 제가 이걸 5년 전에 봐서 조금 이 스토리를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지금 신전인데요. 여기서 아킬레우스하고 이피게니아를 결혼시키려고 아가멘논을 불러요. 근데 여기서 삐끗하면 뭐죠?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둘 다 맞는 거죠. 결혼식도 맞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맞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장면부터 이제 이 세계 최고의 그 바로크 연주단이 이제 뭐 윌리엄 크리스티아 같은 이런 연주단이죠. 이제 소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비극입니다. 음악이 굉장히 좋죠. 이 여사제들입니다. 남자 사제가 아니고 여사제들. 이피게니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딱 한 개만 얘기할게요. 이제 음악이 경쾌하게 바뀌었는데 지금 위에 나오는 여자가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사냥과 달의 여신이죠. 근데 첫 번째 1편의 아울리드 이피게니아에서는 아가멤논하고 거기 제물로 바쳐지는 남자가 옷 벗고 나온 장면을 저번에 우리 잠깐 봤는데 그건 오늘 안 하고요. 그 이후에 따로 만든 게 타올리드 이피게니아인데 이거는 오히려 그 엄마와 그 딸들과 오레스테스의 지극정성 기도로 인해서 제물로 안 바쳐지고요. 바로 아르테미스가 이피게니아를 구해서 타올리드로 데려가서 너는 살려줄 테니까 여사제를 해라.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구원받고 여사제를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 오느냐? 오레스테스 동생이 와요. 그래서 토아스라는 이 타올리드의 왕에 의해서 오히려 동생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누나 이피게니아가 동생을 구원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몬테베르데처럼 실크처럼 곱지만 강렬할 때는 굉장히 경쾌하고요. 좀 리듬이 좀 많이 오히려 선율과 리듬이 콘트라스트로 아주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소곡을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피게니아죠. 아까 그 남자 선글라스 낀 사람이 파울리드의 토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있죠. 네, 현대적이죠. 연출을 독일에 이제 네덜란드 쪽에 그렇게 하는데 중에 이 여사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서곡이 지금 7, 8분 더 남아 있는데 굴룩의 얘기대로 서곡에서 줄거리를 대충 다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막에서는 10분이 지나고 15분쯤 됐을 때 이제 이피게니아 아리아로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까지.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 오페라가 솔직히 저는 제일 재밌어요. 영화는 너무 스펙타클하죠. 근데 오페라는 조금 생각할 시간도 주고 너무 아름답고 강렬하죠. 오히려 얘들이 더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피게니아가 자기를 살려준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신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그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우리 상상력이죠. 상상력. 우리가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나라 브랜드가 없어요. 그죠? 이 세계의 어떤 그런 브랜드나 라이센스나 모든 것을 미국이나 중국 애들이 지금 가지고 있죠. 지금 일본조차도 쇠락해서 중국하고 미국 애들이 전부 이제 이런 디지털 쪽에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구글이 그걸 제일 잘합니다. 구글이 직원의 78%가 인문학자예요. 엔지니어는 20%도 안 됩니다. 구글 홈페이지를 보시면 옛날에 계속 예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이제 윤리나 사고나 이런 걸 또 세련되게 만들고 또 창의력을 풍부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면 좋은데 이제 다음 2주 쉬고